다연아, 지난 시간에 원시 반본에 관련된 상재님 말씀 공부했었지? 네. 오늘은 원시 반본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보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볼 거야. 엄마가 먼저 성구 말씀 읽어볼게. 잘 들어봐. 네. 도전 2편 28장. 반그릇 밥의 은혜라도 반드시 갚으라. 우리 공부는 물 한 그릇이라도 연구 없이 남의 힘을 빌리지 못하는 공부니, 비록 부자 형제간이라도 헛된 의뢰를 하지 말라. 밥을 한 그릇만 먹어도 잊지 말고 반 그릇만 먹어도 잊지 말라. 일반 지덕을 필보하라는 말이 있으나 나는 반반 지은도 필보하라 하노라. 대은망덕 만사신이니라. 엄마, 그런데 보은이 무슨 뜻이에요? 보은은 갚을 보, 은혜의 은자로 은혜에 보답하는 것을 말해. 한 사람이 태어나 살아가려면 부모님과 조상님을 비롯해서 선생님, 친구 등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해. 상재님께서는 반반 지은, 즉 반공기 밥을 얻어먹은 것이라도 반드시 은혜를 갚으라고 말씀하셨어. 아, 그럼 배은망덕 만사신은 무슨 뜻이에요? 배은망덕은 은혜를 배신하고 베풀어진 덕을 잇는 걸 말해. 베풀어준 은혜에 보답하기는커녕 은혜를 원수로 갚을 때 흔히 배은망덕하다는 표현을 쓰지. 만사신은 만번 죽어 마땅하다는 뜻이야. 은혜를 저버리면 만번 죽어 마땅할 정도로 큰 죄가 된다는 말씀이시지. 은혜를 저버리는 게 그렇게 큰 죄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럼 보은해야 될 분들이 정말 많네요. 그렇지. 가장 먼저 누구에게 보은해야 할까? 조상님이요. 맞아. 조상님들은 이 땅에 자손줄을 타내기 위해 숱한 공력을 들이시고 자손의 척신과 복마의 발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지. 우리는 매 순간 조상님들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으며 살고 있어. 그런 조상님들에게 어떻게 보은할 수 있을까? 제사를 올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맞아. 살아서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정성을 다해 모시듯 정성껏 재물을 마련하고 제사를 모셔드리면 조상님들께서 더없이 기뻐하시고 큰 기운을 받으시지. 그와 관련된 말씀을 우리 다연이가 읽어줄래? 네. 도전 2편 26장. 조상은 아니 위하고 나를 위한다 함은 부당하나니 조상의 제사를 극진히 받들라. 사람이 조상에게서 몸을 받은 은혜로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것은 천지의 덕에 합하느니라. 도전 9편 195장. 조상 제향을 지낼 때. 앞으로 때가 되어 너희들의 조상 제향을 지낼 때 나를 맨 위쪽에 모시고 너희들의 부모가 나를 모시는 영화와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나에게 맑은 술을 올리고 공경하여 절하면 너희 조상의 영광과 행복 그리고 너희들 마음속의 기쁨을 말로써 다하지 못하리라. 다연이가 잘 읽어줬네. 제삿날은 조상이 인간의 몸을 벗고 신명으로 새로 태어난 날이야. 살아있는 사람의 생일과도 같은 날이지. 그래서 제삿날이 되면 조상님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손의 집에 오셔서 정성껏 마련한 제사 음식을 흠양하신단다. 우와, 그럼 정말로 조상님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오셔서 제사 음식도 흠양하시고 자손들에게 좋은 기운도 내려주시는 걸. 그래서 제사 음식을 마련할 땐 침이 튀지 않도록 조심하고 제사를 모실 때 정성껏 절을 올려야 하는 거야. 아,
이렇게 제삿날 모시는 제사도 중요하지만 조상님들께 더 보은하는 길은 상제님, 태모님 전에 천도식을 모셔드리는 거야. 천도식이랑 제사는 어떻게 달라요? 우리가 상제님 도문에 들어올 때 입도식을 올리듯이 천도식은 조상님들을 상제님 도문으로 인도해드리는 예식이야. 천도식을 통해서 조상님들은 살아생전 맺힌 원한을 회원하시고 상제님 도문에 드셔서 우리와 함께 상제님 천하사에 동참하시게 되는 거지. 지극 정성으로 천도식을 올려드린 후 조상님을 직접 뵙기도 하고 크고 작은 일들이 끌어지는 체험을 한 도생님들이 많이 계신단다. 아, 천도식은 정말 중요한 거네요. 그렇지. 자손이 조상님을 지극 정성으로 잘 받들고 조상을 위해 기도와 수행을 꾸준히 하면 조상님을 후천 성경으로 인도해드릴 수 있어. 상제님 진리를 만나 일심으로 신앙하는 것이 조상님과 함께 천지의 열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진정한 보은의 길인 거지. 아, 제가 조상님들을 후천 성경으로 인도해드릴 수 있다니. 앞으로 조상님들을 위해 수행과 기도를 더 많이 해야겠어요. 그래. 그럼 오늘은 다연이가 읽었던 2편 26장과 9편 195장 말씀 같이 읽으면서 도전 공부 마무리하자. 네. 도전 2편 26장. 조상은 아니위하고 나를 위한다함은 부당하나니 조상의 제사를 극진히 받들라. 사람이 조상에게서 몸을 받은 은혜로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것은 천지의 덕에 합하느니라. 도전 9편 195장. 조상 제향을 지낼 때. 앞으로 때가 되어 너희들이 조상 제향을 지낼 때 나를 맨 위쪽에 모시고 너희들의 부모가 나를 모시는 영화와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나에게 맑은 술을 올리고 공경하여 절하면 너의 조상의 영광과 행복 그리고 너희들 마음속의 기쁨을 말로써 다하지 못하리라.